태영호 이진복이죠. 태영호 이진복. 네. 예. 너무 이제 많이 뉴스가 나와서 이제 네. 질리셨을 거예요. 사고를 빵빵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상 국기문란 행위에 다름없는 네. 사고고 이거는 네. 정말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야 되고 민주당에서 이 건은 적어도 매듭 지고 가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그냥 지나간다? 야, 이거는 예전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로 탄핵까지 갔습니다. 네. 탄핵 끝까지는 안 했어도 직무 정지 됐었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인가요?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 공천에 관련해서 뭐 본인 친박 인사에 대해서 조금 챙겨주는 뭐 이런 거 한번 좀 챙겨봐라 뭐 몇 마디 한기현 네. 수석인가요? 예. 그분한테 얘기한 걸로 2년 선고 받았습니다. 2심까지요. 근데 지금 이거는요 아예 대놓고 내가 너 공천 줄 테니 대통령이 한 한일 관계에 대한 얘기 좀 칭송 좀 제대로 해라라는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태영호 의원이 직접 의원회 관 사무실에서 보좌진과 이야기했다고는 해요. 네. 거기서 이제 사실상 정무수석이 이제 오늘 발언을 왜 너 그렇게 했냐. 네. 최고위원회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게 내가 보고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얘네도 한일 갖고 민주당이 저렇게 까는데 뭐 이렇게 대통령 옹호해 주는 말을 하면 내가 보고도 하고 태연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천 문제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지 않겠냐. 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이제 그 녹취가 쫙 나와서 MBC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마디 난리가 났죠. 이거는 사실상 국기문란에 상권 분립 해소고 훼손이고 대통령실에서 명백하게 공천 개입한 거다. 당무에 개입한 거다라고 이제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러더니 태영호 최고위원은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얘기다. 그리고 이진복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얘기한 적 없고 기억도 안 난다고 처음에 했습니다만 뭐 나중에는 제가 공천해줄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논의조차 한 적이 없다. 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른바 되게 사고를 크게 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말이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이 정말 이 말을 안 했는데 이 말 했다. 그럼 본인이 정말 새빨간 거짓말 한 거야.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을 보좌진한테 했어요. 그럼 이 사람 말은 앞으로 뭘 믿을 수 있어요? 보좌진이랑 회의한 자리에서까지 게다가 대통령실을 팔아서 거짓말을 했다? 본인 공천 문제? 이거는 이 본인의 도덕성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의원으로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일단 태영호 최고위원이 뭐 그거 아니었다 그런 말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당대표가 본인이 권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불러서 사실관계 파악하고 엄중한 경고하고 윤리위 해부하고 하는 일이 있어야지. 그렇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 태영호 아니라잖아요. 발뺌. 아니 왜 도대체 무슨 태영호는 뭐 건들면 안 됩니까? 무슨 왜 그러는 거죠? 그건? 무슨 안 되나 봐. 건들면 큰일 나나 봐요. 왜 여기 지금 뭐 윤리위에도 뭐 경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될 거다. 그 지난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시나리오대로 본다면 사실상 태영호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발언을 그러니까 문제되는 발언들을 계속 함으로써 실제로 대통령실이 뒷배인 거 아니냐 글쎄. 라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공천을 너가 해줄 테니 앞으로 너는 어차피 국민들이 봤을 때 뭐 딱 대한민국에서 교육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대통령실의 의견을 네 입으로 말을 하면 보장해 줄게 라는 식의 뒷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강남에서 공천 받으면 또 되니까 또 될 수도 있으니 마라. 네. 너는 공천만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각하에 그 돌격대가 되라. 앞잡이가 그거죠. 되라 뭐 그런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사실상 이제 의원 한 명 한 명을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용산의 여의도 지점을 만든 거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이 많이 있어요. 검찰 고발해라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 어디서요? 아 이거 이진복 수석을 당내에서. 이거는 민주당에서 적절한 저는 이게 기구가 만들어져 TF가 만들어지든지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이건 상권분립 위반인 거죠. 대통령실에서 네. 만약에 이 맞다면. 그러니까 네. 근데 매우 신빙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간에 이제 쭉 관계가 있잖아요. 그간에 이제 해왔던 일들 보면 그 이른바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도 대통령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여러 차례로 경로로 네. 아니 목격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진복 수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잘 아세요?
아니 이분이 뭐 부산 쪽에서 뭐 의원을 한 몇 번 하셨다고 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어디 옛날에 무슨 장관 보좌관인가요? 뭐 해서 의원이 되셔서 네. 그동안 뭐 구청장도 하고 뭐 의원도 한 세 번 하고 이렇게 쭉 됐대요. 근데 저는 사실 이진복 수석이라는 분을 이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윤석열하고 어떻게 가까워요? 저? 그게 당 선거 도와주면서 좀 친해졌다라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본인이 딱 이제 친윤으로 싹 간 거겠죠. 네. 근데 이렇게 그런데 또 웃긴 게 만약에 이진복 수석이 이런 식의 지금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 건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명언을 남기고도 그때 뭐 한마디 했어. 그렇죠. 그 비판이 또 일었는데 지금 또 사실상 약간 당무에 좀 깊숙이 개입하는 듯한 정황이 나온 거 아닙니까? 녹취록 거 입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사실상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이런 일에 격노하셔야 되죠. 경로 가끔 하시잖아요. 아, 불러서 잘했다 그러겠지. 그러면 경로에서 경고하고 너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 대통령실이 뭐가 되냐 대통령실한테 이게 다 피해준 일 아니냐 경로해야지. 경로를 안 해. 경로를 해야 할 때 안 할 때를 잘 모르겠어요. 경로해.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경로해. 경로하시죠.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경로해. 경로해. 아주 그냥. 마약 깡패 경로하시죠. 야당에 대해서 또 경로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다 뭐가 더 본인한테 피해가 가는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도 참 얄미운 게 이재명 당대표 빼고 원내대표끼리에서 자기가 저 영수에 청와대를 불러서 청와대한테 회담하자 그러잖아. 그렇죠. 박강원한테. 박강원 원내대표한테는 뭐 회담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하기 싫은데요. 대통령이면 좀 품격을 지키셔야 된다. 제가 그 품격을 왜 말씀드리냐. 사람이 그렇게 쪼잔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일국의 국가 원수입니다, 그래도. 그런데 그렇게 안에 있는 사람 갈라치기 하고 너는 안 만나고 너는 만나. 그 안에서 그래도 명백하게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라는 관계가 있는데 그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너 원내대표 들어와. 니네 두 명은 내가 만나줄게. 네. 그거 만나는 게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1년 동안 어떻게 야당 당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나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이것도 이해도 못하겠지만 좀 대국적으로 하셔라.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을 만나주면은 윤석열의 인기가 올라가. 그러니까요. 그 쉬운 길을 놔두고. 그 이재명 대표가 안 만날 수도 있어. 니 지금 추락하고 있는 내가 왜 만나주냐 널. 그렇죠. 추락하고. 만나달라고. 애걸복걸 해야 될 사람이 말이야. 그리고 사실상 이제 우리 민주당 1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들도 있을 거고 공약 사항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원만한 야당과 합의하고 사실상 정치적으로도 좀 협의 좀 하면서 아니 대표님 이런 부분은 우리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정치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냥 딱 걸려서 피의자인 것 같으니 안 만나겠어. 그런 식으로 정치랑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아니 자기는 그 피의자 혐의를 있는 분과 살고 계시죠? 아, 내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알겠다, 알겠어. 아, 그럼요.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혐의 사람... 있는 가족도 꽤 계시죠, 가까운데. 같이 살면서 말이야. 그리고 안보 1차장, 지금 사고 치셨던 것 같이 뭐 되는 분, 1차장님, 김태효 차장. 그분은 사람... 실제로 유죄 받았었습니다. 물론 사면해줬죠. 그 정보 빼돌려왔고. 네, 정보 빼돌려서. 웃긴 게 그거 수사를 윤석열 검사실, 윤석열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돼서 재판 갔는데 이번에 사면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줬다.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까지 결자 해지까지 해주셨다. 네. 자 윤수장님 보시기에 지금 신임 원내대표 있잖아요. 박강원.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또 발언을 했는데 뭐 폭을 넓히겠다. 일단은 지금 뽑혀주신 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이렇게 바로 뭐 이럴 건 아닌데 뭐 일단 원내대표 선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하는 선거이다 보니까 그게 맞나요? 그 선거 방식이? 원내니까. 원내를 대변하는 그런데 거니까. 권한은 세잖아. 엄청나잖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 국회에 대한 모두 의사 일정 관련 이런 부분들을 원내대표가 다 행사한단 말이야. 그런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분이 뭐 삼순가했대요. 원내대표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막 재수 삼수한 분들에 대한 동정심이 또 있다고도 하고 그리고 뭐 성품이 성격이 좋으시대요. 이렇게 두루두루 그냥 다 잘 지내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MBC 출신이죠? 네네. 그래서 아마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원만한 성격이다 뭐라고 된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저희도 이제 안에 국회 안에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재명 대표도 뭐 그닥 박강원 의원에 대해서
그러다 저분은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뭐 크게 잘 지낼 수 있다는 식의 이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나왔던 후보 중에 딱히 뭐 친명이다 비명이다 하는 분이 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이 뽑는데 마치 근데 그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쉽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서 권한은 사실상 엄청난 권한을 행사한단 말이야. 특히 다수당의 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맞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제 원내대표 선거도 당원들이 뽑으면 안 되나? 아씨. 아유 진짜. 그러니까 뭐 일단은 당원들이 아마 그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평가는 당원들이 다 합니다 나중에는. 김진표 의장하고 친한 건 아니겠죠? 혹시 너무 친하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취재를 못 해봤습니다. 해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까 태용 얘기하다가 마무리시죠. 예. 아 뭐예요, 나랬지? 아, 미안해요. 예. 아, 현안에 대해서 당무 개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공천까지 공천 헌금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요. 이 녹취록이 그 유출이 된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부에 안에 있는 회의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모든 보좌진들은 다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좌진들이 아마 거의 다 그만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용 의원실에 보좌관 공고가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여기가 끝인 것인가? 아마 이 만약에 보좌진에서 실제로 내부에서 녹음을 했고 이거를 이제 푸는 과정이 있다면 뭔가 더 나오지 않나, 더 숨겨진 게 많다라는 여의도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저는 또 한 가지로는 뭐요? 이게 뭐 내부에서 뭐 보좌진이 예를 들어 녹음하고 유출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을 의심해봐라. 미국을 왜? 도청국이 잘하잖아요. 네. 미국에서 까발릴까? 미국을 의심해봐라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 윤선영 배니까 자꾸만 저는 현안을 자꾸만 얘기하고 싶어지는데 오늘 이상하게 좀 아까 호사카 유지 교수 인터뷰 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였어요. 핵심이 하나는 뭐냐. 제가 이제 그걸 물어봤거든. 정상회담할 때 의제가 뭐가 올라갈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일 군수 지원 협정 그것을 이제 호사카 유지 교수는 원활화 협정이라고 하더라고. 원활화 협정이라는 건 무기와 군대를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급과 수요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과 맺었고 그다음에 필리핀과 맺었다는 거예요. 이러라고. 그래서 한국의 유성열을 만나면 야 우리 원활화 협정 맺자. 우리 자위대도 니네 한반도에 들어갈 수 있고 말이야. 무기도 서로 교환할 수 있고 이걸 맺자라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일본은 군대가 없지 않나요? 자위대. 우리가 왜 군수 협정을 맺죠? 자위대. 그러니까 자위대지 군대가 아니잖아요. 군대로 인정을 우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 알고 있는데 왜 지들이 군대를 협정 맺자고 말자고? 자위대. 아우 요새 진짜 입이 거칠어져서 큰일이야. 어떡하면 좋아? 근데 기시다는 누가 초청한 거예요? 미국에서 좀 압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추측이 많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7월에 온다 뭐 이랬었는데 갑자기 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왜냐하면 정상이 오는 거는 한 달이 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미리 의전도 다 체크해야 되고 동선 체크해야 되고 이런 밑에 물밑 작업도 해야 되는 작업인데 갑자기 미국 갔다 온 지 며칠 만에 오는 게 아니면 아예 한일 정상회담 할 때 다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랑 이런 얘기 할 거고 그다음에 와서 이거 한번 확인 이런 식으로 있던 거 갑자기 오는 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 투기 문제. 네. 일본 국민들 여론도 50% 이상 반대한대요. 네. 근데 이 기시다가 이거를 외교 관계로 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윤석열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걸 갖고 오염수 방출을 투기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사카 유지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에 정상회담에 의제에 투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둘 다 잘 맞대로 안 될 겁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본인이 국민의 주권자의 의견에 반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걸 결정을 해서 우리 국민을 피해를 줘요? 그거는 명백한 탄핵사유입니다. 맘대로 안 될 겁니다. 절대로 맘대로 안 될 겁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근데 윤석열 맺어버릴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때는 우리 결기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집회하는 집단들과 기시다 오는 길을 막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단체로 몰려가서 이제
이내 전술로 막아야죠. 그 일요일 날 들어온다는데요, 성남공항에. 성남공항이요? 그럼 거기 근처에. 성남공항인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알아봐, 어딘지 알아봐야겠네요.